여기는 동두천 어린이 박물관. 즐거움이 넘쳐나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곳. 스릴 만점의 왕방산 MTB 체험단지와 흥미진진한 놀자숲까지. 동두천, 얼마나 알고 있으세요? 아는 만큼 즐거움이 보입니다. 지난 15일 시민회관에서 생존된 기쁨 청년축제가 개최됐습니다. 겨울을 맞아 전국적으로 따뜻한 손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두천시에서도 연탄 배달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지난 21일 동두천 시민회관 실내체육관에서 제3회 통일 골든벨이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셋째 주 두드림 주간뉴스입니다. 동두천시가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이 우려돼 매년 추진해왔던 해맞이 행사를 취소하게 됐습니다. AI 확산 차단을 위해서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하고 또 관련 부서 및 농가에서는 방역 및 예찰 활동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5일 동두천 시민회관에서 제9회 송년축제 기쁨 누리 아름다운 동행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샘솟는 기쁨의 다섯 가지 행복 중 첫 번째 이야기인 긍정을 주제로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이날 송년축제는 우수 직원에 대한 표창과 후원자에 대한 감사패 전달, 에너지 빈곤계층 후원금 전달 및 내복 증정과 그동안 갈고 닦은 노래와 댄스, 다양한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또 공연장 앞 로비에는 이용장애인들이 직접 제작한 작품 전시회와 사진전이 열려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축제는 지역사회 장애인 및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송년축제를 축하해줬습니다. 한편 샘솟는 기쁨 복지재단은 긍정과 희망, 나눔과 행복이라는 비전으로 지역 장애인의 통합적인 사례관리를 실현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과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회복지 법인입니다. 겨울을 맞아 동두천시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는데요. 지난 20일 연탄 배달 봉사활동으로 매서운 추위에도 훈훈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동두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는 20일 노블레스 오블리주 봉사단과 미 2사단 210 포병여단 장병 100여 명이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시장과 도의원, 지역기관장 및 주한미군 장병들이 참여한 이날 봉사활동은 상패동 1원 차상위 계층 25가구에 연탄 5,000장을 배달했습니다. 한편 자원봉사센터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봉사단이 앞장서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지속적으로 사랑과 나눔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동두천 시민회관 실내체육관에서 제3회 통일 골든벨이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두천시 협의회에서 관내 5개 교 학생 600여 명과 가족부 경비 8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2017 가족과 함께하는 통일 골든벨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각 학교별 열띤 응원전 속에서 진행된 이번 골든벨 행사는 통일과 관련된 문제를 출제하고 틀린 학생은 탈락하는 방식으로 신흥고등학교의 홍부원 학생이 최후까지 남아 통일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민주평통 박인범 동두천시 협의회장은 다가올 통일시대의 주역은 학생들이라며 의미 있는 행사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준 동두천시와 각 학교장 및 학생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두드림 주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